안녕하세요, 염창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항암 중인데 비타민C 주사 맞아도 되나요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실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본 병원에서는 비타민 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사실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이 주사 맞아도 되는지 맞으면 큰일이 나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연구자료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누구든지 100% 하라 말라는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비타민 주사를 맞게 되면은 항암 때 더 도움이 됐다는 연구자료들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연구는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했던 연구인데요. 그 비타민C가 그 대표적인 항암제인 파클리탁솔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연구 자료입니다.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비타민C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 항암제랑 병행했을 때 혹시 비타민C가 항암제 효과를 억제하는 건 아닐까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봤는데 오히려 항암 효과를 더 올려줬지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을 밝혀줬습니다. 그 연구가 바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. A, 그림 A 같은 경우는 그 정상세포 보호 효과인데요. 그 HEL2999 이거는 정상적인 폐암세포입니다. 그리고 B는 H1299 이거는 폐암세포주인데요. 여기서 A를 보게 되면은 이 검게 보이는 게 바로 비타민C하고 파클리탁솔 항암제를 같이 쓴 거고요. 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요거는 그 파클리탁솔 항암제만 쓴 군입니다. 그랬더니 파클리탁솔만 썼더니 암세포가 많이 죽었어요. 근데 여기에 비타민C를 병행했더니 오히려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보았습니다. 반대로 암세포 내에서는 항암제와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암세포를 죽이는 걸 보여줬습니다. 이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비타민C는 그 정상세포는 보호해주고 암세포는 항암제와 더불어 더 많이 죽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요. 첫 번째 이제 이 그 암세포가 뭐냐면 복수를 많이 차게 하는 암세포였어요. 그래서 이 복수의 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봤는데 D 그림이 이제 그겁니다. NC는 암이 없는지, PC는 이제 암이 있는지, 그래서 복수양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. 그때 이제 PT, 파클리탁솔이라는 항암제를 썼더니 복수양이 줄었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C를 같이 파클리탁솔과 함께 병행했더니 더 많이 준 거를 보여줬습니다. 그림 2 같은 경우는 식사량입니다.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 식사량이 줄게 됩니다. 그래서 파클리탁솔만 썼더니 식사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때 비타민C를 병행했더니 이 그 식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, 암 치료할 때 항암제와 더불어 비타민C를 주게 되면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제 혈관 형성인데요. 암세포는 주위 조직의 혈관, 그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. 혈관을 형성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암이 전이되는데 그 인자들이 이런 팩타들입니다. CA는 대장암 때 보는 이제 종양 수치고요. 그 FGF라든지 VGF, 콜라겐4 같은 경우는 신생혈관을 생성시키는 이제 인자들입니다. 이때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항암제만 썼을 때도 당연히 떨어집니다. 이 활성 그 엔지오제네시스 팩터들이. 근데 비타민C를 쓰니까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클리탁솔과 비타민C는 상승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가 2019년 안티캔서 리서치지에 이제 실렸던 연구인데요. 이거는 이제 유방암 세포주에서 항암장효, 다양한 항암제와 고용량 비타민C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. 저희가 했던, 이거는 저희 연구팀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했던 연구인데요. 저희는 이제 탁솔 하나만 썼 반면 여기는 다양한 유방암에서 다양한 항암제를 써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.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진짜 비타민C 농도에 따라서
유방암 세포가 어떻게 사멸된 거를 보여줬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MCF라든지 뭐 다양한 유방암 세포 중 네 개가 있는데 세 개는 이렇게 잘 죽는 반면 하나는 이렇게 좀 덜 죽는 걸 보여줬어요. 그래서 요거는 그 비타민C가 이제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암세포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MDA, MB231이라든지 MCF7이라는 이 유방암세포주는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암세포가 많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 할라벤. 할라벤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이성 유방암에 쓰는 이제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요. 이때 비타민C를 병행하게 되면은 암세포,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암세포가 더 잘 죽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써 이제 보여줬고요. 두 번째 타목시펜. 사실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저 타목시펜 복용하고 있는데 이때 비타민C 먹어도 되는지 비타민C 주사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타목시펜을 이제 먹게 되면은 이 농도가 많을 수 이때 타목시펜만 먹었을 때보다 타목시펜과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그리고 비타민C 농도가 많을수록 훨씬 더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효과가 더 높은 게 눈으로 확인되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파슬로덱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호르몬 치료 중에 일종인데요. 이것도 역시 이 파슬로덱스 단일요법보다는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가 더 잘 죽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들입니다. 그리고 허세틴. 우리가 이제 그 유방암 할 때 이제 그 리셉타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하죠. 에스트로겐 리셉타, 프로게스테론 리셉타, 그 다음에 허세틴 리셉타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리셉타가 하나도 없는 거를 삼중 음성이라고 하고요. 이 리셉터가 있는 거를 그 리셉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우리가 치료약, 예방약을 씁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그 타목시펜, 파슬로덱스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유방암이 발생하는 거 맞고요. 또 허셉틴이 있는 경우는 허셉틴이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그 유방암이 이제 재발되는 거를 이제 보통 막아주는데요. 이때 허셉틴 단독요법보다 비타민C를 같이 병행했을 때가 더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허세틴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비타민C 요법을 병행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까? 그리고 왜 암세포는 잘 죽는 반면 정상세포는 보호해 주느냐? 그거에 대한 키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카탈라제입니다. 정상세포에는 카탈라제가 많아요. 반대로 그 암세포에서는 카탈라제가 부족해요. 카탈라제가 많게 되면은 비타민C가 들어가서 그 활성산소를 당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때 암세포 내 만약 카탈라제가 많다고 하면은 비타민C의 이런 작용들을 이제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초기에 그 MCF 이제 그 10-1이라고 갖고 있는 세포들이 그 효과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탈라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카탈라제가 이제 적었던 대부분의 이제 암세포들은 비타민C가 결국은 정말 효과적으로 이제 나왔고요. 여기 보면은 이 TAMR, 이게 뭐냐면은 타목시펜 이제 그 레지턴 저항이 있는 그 보통 이제 암세포주인데 이때도 타목시펜만 썼을 때보다 비타민C를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치료와 더불어 비타민C를 병행하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고용량 비타민C는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정상세포는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암세포에서는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암환자들한테 사용할 때 전혀 문제 같고요. 특히 유방암이라든지 다양한 암 했을 때 항암제를 병행했을 때 이 항암제의 효과를 상승해주고 또 항암제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본 연구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타목시펜이라든지 독소로지피신 같은 항암제의 그 저항성 유방암 세포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더 잘 죽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중 음성 환자들, 타목시펜도 못 쓰고 뭐 허셉틴 치료도 못 돼서 재발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한테 비타민C는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인 제가 항암 중인데 비타민 주사 맞아도 되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주사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